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배달음식 평균 가격 탑 10! 어떤 배달음식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10위 짜장면 6,457원. 저는 시켜먹을 때 네네. 거의 뭐 세트로 시켜먹어서 단품 가격을 몰랐는데 6,000원 정도. 요즘에 6,000원, 7,000원 하죠. 9위 볶음밥 7,072원. 왜 이렇게 볶음밥 비싸요? 볶음밥도 비싸네. 비싸. 8위 짬뽕 7,119원. 짬뽕도 진짜 비싸요. 저 자주 가는 데는 8,000원이에요. 아, 해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나요? 조금 있으면 네, 8,000원, 9,000원 이러더라고요. 7위 김치찌개 1,526원. 김치찌개를 배달시켜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것도 가격이 좀 세네요. 맞아요. 6위 떡볶이 1,991원. 그 되게 유명한 배달 떡볶이 그 체인점 있잖아요. 뭐 만 원이 뭐야? 한 2만 원 뭐 추가하면 2만 원도 되죠. 네,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5위 탕수육 16,943원. 탕수육만 단품으로 시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저는 짜장, 뭐 그쵸, 짬뽕이랑 그쵸. 같이 시켜 먹었거든요. 네. 단품 가격도 비싸네요. 맞아요. 4위 치킨 18,154원. 거의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, 요즘에. 근데 이제 여기에 뭐 17,000원, 18,000원인데 배달비 2,000원, 3,000원 하면은 2만 원 내는 것 같죠. 3위 피자 24,443원. 좀 먹을만 한 거 시키면은 뭐 2만 원은 그냥 훅 넘죠. 2위 초밥 회 24,674원. 저는 회랑 초밥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배달로는 아직 한 번도 안 시켜봤어요. 아무래도 신선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이미지가 직접 가서 먹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. 맞아요. 이걸 또 배달시키면 이렇게 비싸네. 배달로도 붙고 또. 1위 족발 29,829원. 거의 요즘에는 소짜리가 없고 중대 그렇죠. 이렇게 있더라고. 그러면은 3만원, 4만원. 5만원 뭐 맞아요, 맞아요. 많이 나오죠. 지금까지 순위를 쫙 봤는데 족발이랑 떡볶이가 조금 가격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. 저도 약간 족발은 뭐 자주 안 먹어서 잘 못 느꼈는데 떡볶이가 진짜 조금 비싼 것 같아. 배달로 먹을 때.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들 시켜 먹는다고 들었어요. 제 가까운 친구도 배달 어플로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쓴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진짜 VIP래요. 배달도 좋지만 요즘엔 이제 마트 같은 데 이렇게 1인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잘 활용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오래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배달 음식만 먹지 맙시다 우리.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. 통장을 위해서. 지금까지 배달 음식 평균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